레깅스 입고 약간 스쿼트를 하시거나 시선을 들다가 이렇게 이제 혹시나 내가 눈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슈박스 이구의 옷선배 이옷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알렉스입니다. 라이입니다. 네, 오늘 영상 이번 주제는 매우 또 핫합니다. 천천히 걷게 만드는 바나나의 운동복. 어떤 운동복이어야 할까? 근데 레깅스가 일상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분 논란이 있는 거 보면 뜨거운 감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 논란의 레깅스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되게 즐겨하는 편인데 요즘엔 제 체감상 80% 이상의 여성분들이 운동하실 때 레깅스를 좀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사실 운동할 때 여자분들 레깅스는 국룰이 됐죠. 몸매도 잘 잡아주면서 일단 진짜 편해. 편해 보이긴 해 진짜. 저는 첫 번째 사진처럼 상의는 탱크탑 입으시고 하의는 레깅스 제일 추천을 드려요. 헐렁이는 살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니까 자세나 근육 움직임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트레이너분들이 타이트한 핏의 운동복을 입는 이유가 잘못된 자세로 하면 부상당할 좀 우려가 있으니까. 오히려 요가나 필라테스, 레그프레스 같이 누워서 매트나 기구를 사용하실 때는 레깅스가 너무 라인이 드러나는 디자인인데 상의까지 노출이 되는 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2번, 3번을 추천을 드려요. 보는 입장에서 멋지면서도 부담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레깅스 입고 약간 스쿼트를 하시거나 시선을 들다가 이렇게 이제 혹시나 내가 눈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용의 눈으로 봐. 오히려 여성분들은 운동하려고 입은 거지 너 보라고 입은 건 아니다 이런 입장 차이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 야하다 보다는 좀 저분 좀 멋있게 운동한다. 맞아. 서로에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상복으로도 이제 레깅스를 많이 입으시는 게 보여요. 추리닝이 더 편하지 않나? 원피스 같은 통이 넓은 거 통이 넓은 것도 좀 편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편하면서 예쁘고 몸매까지 예쁘게 만들어주니까 입는 거. 중요한 건 그냥 두 가지예요. 핏이냐 편안함이냐. 운동하실 때는 꽉 잡아주는 핏이 중요한데 또 일상생활에서 일상복으로 입으려면 편안함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일일이 막 다 찾아보는 게 막 입어보고 막 엄청 귀찮을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레깅스 3대 브랜드를 간략하게 분석을 해서 용도에 맞는 레깅스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잭시미스의 핏을 약간 막 싫어 막 이상하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잘 아신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라인을 제대로 잡아줄 효과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잭시믹스의 핏을 논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정도로 라인을 제대로 잡아주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이 맞네요. 그냥 딱 완전 민자로 딱 한 번에 쫙 올라가지 않나? 되게 자세히 맞다. 일부는 너무 잘 잡아주다 보니까 운동할 때는 말려 들어가거나 이제 끼는 일이 없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입고 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운동하실 때 잭시믹스는 더 추천을 드려요. 이건 조금 더 편안해 보입니다. 율라웨어는 워낙 편안한 레깅스로 유명하거든요. 내 몸 움직이는 대로 쭉쭉 잘 늘어나고 복원력도 되게 괜찮아가지고 장시간 입고 있어도 진짜 편해요. 몸도 잘 잡아줘요? 몸을 잘 잡아주는 모델도 따로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은 적당하게 몸 잘 잡아주면서 편안함까지 있는 그런 모델이고 개인적으로 일상 레깅스로 제일 추천을 드려요. 이런 딱 중간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얀다르는 운동이든 일상생활이든 나는 그냥 히뚜루마뚜루 다 입고 싶다. 몇 개 사가지고 계속 돌려 입기 좋은 안다르 요 모델을 추천을 드려요. 편안함과 몸매 둘 다 이렇게 적당히 좀 잡아주면 이게 좋은 거 아닌가? 하나가 특출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착용을 해도 호불호 없을 것 같은 적당함이 레깅스 처음 입어보시는 분들 나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도 제일 추천드리는 모델이에요. 그러면 라인님이 입으셨던 레깅스 룩도 한번 살펴볼까요? 평상시 때 이제 돌아다닐 때 입으신 거죠? 맞아요. 장 보러 갔을 때 그냥 입은 건데 몸매 보정을 해주는 레깅스예요. 패드가 뭐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봉제선이 되게 확실하게 잡혀 있고 완전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레깅스거든요. 불편하긴 해요. 몸매가 예뻐 보이고 싶은 분들께는 저는 보정 속옷이래요. 보정 레깅스도 추천을 많이 드려요. 되게 예쁜데? 또 디자이너분이 원래 란제리 그거 하시던 분이래. 란제리요? 또 좋아한다 또 좋아한다. 오늘은 천천히 걷게 만드는 단 하나의 운동복 레깅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